치열했던 11.6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과 함께 전국의 시선이 집중됐던 곳, 바로 곡성이었는데요. 지난주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바쁜 걸음으로 군정을 시작한 조상래 곡성군수를 인터뷰온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곡성도 이번에 선거 정말 치열하게 치르셨잖아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그 말씀들을,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곡성의 현재 현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정말 생생하게 듣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군수님 공약을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것 이런 것은 내가 꼭 챙겨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군 땅이나 다 마찬가지 현실입니다만은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우리 농어촌 버스 무료화와 농촌 수요응답형 택시를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르신들이 많고 그 이동권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는 56개 노선에 20여 대의 농어촌 버스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버스 운수회사와 협의하고 또 저희들도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준비를 하고 또한 수요응답형 택시, 마을택시 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해서 군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교통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사를 들어보니까요. 군수님께서 청년 유턴 지원금 그리고 청년 기본수당을 제공해서 곡성의 청년들이 좀 정착할 수 있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이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곡성의 활력을 높이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곡성을 또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곡성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그러한 정책과 우리 청년들이 25세가 돼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 지금 시작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대축제 곡성에서 여셨잖아요. 네. 군수 취임하시고 바로 뭐 숨 돌릴 틈 없이 큰 축제 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우리 개막식 때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아, 곡성도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 어린이들이 우리 곡성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지도자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 또 제일 뜻깊게 생각했던 프로그램 하나는 곡성 전국 어린이 가족 요리 대회가,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요리 되게 핫하잖아요. 예. 예. 그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해설이 곁들인 관현악단 연주를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보는 것을 보고 아, 우리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도 더 많이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광주 MBC에서도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 실은 곡성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소아과 운영하셨잖아요.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지나요?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팠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 1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8천만 원의 모금이 됐었습니다. 네. 그 모금을 가지고 출장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출장 진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 2로서 8월부터서 2억 5천만 원의 지금 모금을 고향사랑 지정 기부제로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아과 전문의가 우리 곡성지역에 상주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곡성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곡성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곡성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에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